통닭발 1kg짜리 2개 2kg입니다. 그다음에 우유에 30분 동안 재워놓습니다.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주를 조금 부어주고요. 자, 이렇게 끓으니까 이런 불순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끓여서 다 버려내고 다시 한번 씻어 줄게요. 2kg 닭발에 이렇게 잠길도록 물이나 육수를 부어 주는데, 자, 포인트는 육수입니다. 육수 한참 끓여야 되니까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푹 잠기도록. 마늘을 아주 듬뿍 넣습니다. 마늘. 마늘은 한 스푼, 두 스푼, 그냥 다섯 스푼 정도 마늘을 넣어주세요. 고추장을 한 스푼, 카레가루 한 스푼, 카레가루도 한 두 스푼 정도. 고춧가루는, 요거는 이제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매운 고춧가루를 넣으시고, 저희는 매콤한 거 하나 하고 좀 섞었을게요.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육수에 어느 정도 조금 맛이 있고 간도 있기 때문에 간은 볼게요. 고추장 아까 두 개 넣었고, 요거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도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멸치 액젓 두 개만 넣을게요. 설탕 두 스푼만 넣을게요. 요게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떡볶이 맛이 되니까 설탕이나 고추장은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양이 이게 2kg라서 양이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달기 정도는 뭐 맵단짜는 조절하시면 돼요. 단 거 좋아하시면 좀 더 넣으시고, 설탕이나 물엿을. 수제도. 그렇지, 수제도. 우리도 두부 한번 해 먹어야 되는데 콩 조금 남았네. 막내가 좋아할 것 같네요. 주먹밥은. 완성입니다. 이 건더기보다 국물을 쪄먹는 느낌으로, 그렇지? 집밥 먹는 남자. 집밥하는 여자가 오늘은 닭발과. 요 두부를 저희 남편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분 어머니께서 두부를 만들어 보내주셔서 두부부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먹밥하고 달걀말이를 해보았습니다. 오, 그리고 미역국이요. 잘생긴 끝물사가. 끝물사가? 이렇게요. 그래, 이제 사과꽃이 필 때가 됐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유, 두부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을까? 그러게. 잘 먹겠습니다, 두부. 일단은 이게 매우니까 어떻게 국물로 딱 입가심을 해? 매워. 아, 근데 당신이 맵찔이라서 너무 맵게 하진 않았어. 이거 요리조리 올리려고 촬영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올라가면 닭발 레시피 올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참기름 이런 거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뭐. 이 자체로 너무 고소하잖아. 어? 그리고 이게 식으면 어떻게 돼? 완전 묵대잖아, 묵. 그래서 닭발 뭐 하지, 여보? 닭발묵? 닭발 편육하잖아, 여보.
그냥 좀 먹기가 좀 이해하세요. 당신한테 좀 매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매워줘야 맛있지 여보. 친구들 이거 좋아한대. 응? 친구도 좋아한대. 그래? 내가 이거 오늘 진짜 토요일 날 여유롭게 이렇게 닭을 푹 까서 이래 먹기는 이것도 뭐 닭발 내미는 맛도 괜찮네. 자, 어제가 3일째. 오늘 토요일. 내일 또 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신나게 닭발 뜯어야지. 닭발이 한, 엄청나네. 아, 그리고 저희는 된장을 부랴부랴 담갔답니다. 아, 된장? 예, 비가 너무 와가지고 계속 된장을 못 담그다가 좀 화창해진다 해서 약수물 떠다가 담았는데 또 다음 주에 비 온다 하네. 이거 넣어도 되겠어? 맛있어. 어? 빨개떡이네. 근데 뼈 없는 것보다 뼈 있는 게 더 맛있네. 재밌잖아. 육수물도 맛이 깊네. 근데 조금 먹기가 좀 보기가 좀 사나울 수 있는데 우리는 행복하네. 어? 여보. 이건 발라 먹는 재미가 있잖아. 그 재미로 먹는 거지. 막내 먹는다 해서 남겨놔야 돼. 달달 말이. 이거 먹는데? 먹는데. 응? 달달 말이 좋아하잖아. 닭발 먹는데? 응. 엄매. 저희 지금 테팔 공부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니까 요렇게 요리 직접 해서 먹고 물로 세척 싹 하고 뜨거운 불에 이렇게 싹 달궈서 요리하면은 그대로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근데, 잘 만들어졌어.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은 안 적은 것 같은데 내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은 뭐 한 가정 3-4인분은 충분히 해서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워낙 큰 거 쓰시던 분들은 이게 작으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충분해요 사용하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씻어도 그대로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 필요하신 분들 많이 이용하세요. 저렴하게 지금 공부할 때. 아주 뭐 써보니까 괜찮네. 우리 한 두 달 썼죠. 두 달. 근데 그 적다 생각도 안 들고 그지.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고. 아까 보니까 이 26cm 이 후라이팬이 굉장히 두툼해. 두툼해가지고 약간 무게감은 있는데 열이 빨리 식지 않아. 어? 열도 늦게 올라오지만 열이 빨리 식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여보 내가 뭐지 뭐에 두부 부치고 요거 한번 싹 씻어서 이거 저거 하니까 닭발 넣으니까 칙하잖아. 열 전도율이 오래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거 이렇게 해 먹을 때 좋죠. 고거전. 어? 그치. 다 먹었어? 조금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닭발이라서 조금 이렇게 예의 어긋난 점 이해해주세요. 정말 맛있게 먹었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같이 가족 집밥 항상 행복해. 행복한 주말 되세요. 주말 되세요.